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일본이 무슨 이유에선지 전 세계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에게 욕을 먹으면서 일본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라 역비난을 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철저히 비교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여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데,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공식 SNS에는 일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전문가의 글이 올라와 일본 열도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조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달 트위터에 GDP 예측을 인용해 일본은 지금까지 경제 대국이었지만 2060년에는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 규모 측면에서 일본은 먼지, 티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조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은 관련 내용을 바로 삭제했는데요. 중국 총영사관은 해당 게시물은 전문가가 작성한 미국, 중국, 일본의 향후 40년간 GDP 예측을 인용한 것으로 단관의 주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총영사관의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조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은 미국을 비판하거나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고를 반복해 게재했었습니다. 작년 8월엔 감염병 발생원에 대해 "여보세요, 미국씨 들려요? 사실 그쪽에서 감염병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글을 올려 공식 계정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중국의 공식 SNS 계정이 일본을 비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먼지가 될 것이란 트윗을 본 일본인들은 국가 공식 대변인으로서 이런 식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대사관의 발언은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로 일본은 반드시 중국에 따져 물어야 한다. 이번만 봐도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의 태도를 알수 있다. 중국의 디스를 받아쳐야 한다. 일본도 SNS를 통해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을 향한 비난 발언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올해 초 주일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탈나치화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내건 러시아가 선전을 강화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소환해 일본을 공격한 건데요.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권을 나치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정권을 극단적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신나치주의자들의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사관은 여기에 일본을 언급하며 나치 독일과 관련해 각을 세웠는데요.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것과 연관시켜 공격적인 트윗을 띄운 겁니다. 당시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은 100년도 안 되는 동안 두 차례나 나치 정권을 지지했다며 예전에는 독일 히틀러 정권을,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에게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은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만든 영상에서 일본 일왕이 히틀러와 동급으로 표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든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1분 20초짜리 영상은 1945년 나치즘과 파시즘은 패배했다고 소개하며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쇼와 일왕의 얼굴을 나란히 등장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이 나왔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패전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동일선상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놓고 이를 한데 묶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완전히 배신당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엔 일본은 독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 독일 대사관이 나가사키 원폭 발단이 일본의 전쟁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앞서 주일 독일 대사관은 수십만 명의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면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전쟁의 광기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일 독일 대사관은 발단은 독일과 일본의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었다며 오늘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게왜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날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날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76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게 무시를 받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면서 비관론을 널리 퍼뜨린 게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은 일본 내부에서도 더 심각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위기, 추락, 죽음, 침몰과 같은 험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진짜 일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고 그게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그칠 수도 있었던 것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경제 비관론의 자기 실현적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과도한 비관론은 일본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고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연말에는 진정되고 내년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일본은 예외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계속 디플레이션에 갇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며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엔 다양한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2015년에 한국의 실질 임금이 일본의 실질 임금을 넘어섰고 물가 수준을 감안한 1인당 실질 소득은 2018년에 추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구치 교수는 올해 한국이 명목 소득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한국처럼 변하지 않으면 중국이 언급한 것처럼 진짜 먼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중국에게까지 무시당하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평화헌법 개정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조차도 도박으로 보이며 실제 국민투표에서 결정이 안 되면 일본 총리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의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선 헌법을 개정하려면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그때는 헌법 개정에 실패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도 빚더미에 앉았지만 방위비를 2배 이상 늘려 세계 3위 수준으로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방위비를 GDP의 1% 내외로 유지했던 수준을 앞으로는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국방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을 5조 5천억 엔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편성해 극초음속 시스템을 포함해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무인 전투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국민들을 비롯해 많은 일본 지식인들조차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국방에 신경 쓸 재정 여력이 있으면 고꾸라진 경제나 챙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민당의 참여 선거 압승 뒤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 국민들은 헌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최근 요미우리 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일본인 91%가 경기, 고용을, 80%가 물가상승 대책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헌법 개정은 37%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개헌 문제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학자, 법조인, 전직 관료 등도 최근 긴급 집회를 열고 일본의 침략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며 평화헌법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해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지만 어째 시작부터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하다가 실패라도 한다면 기시다는 총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도박과 다름없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실패한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과연 은퇴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